이제부터 더위가 이어지면서 각종 세균성 질병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질병 예방하려면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은 무더위에 비상이 걸린 여름철 건강관리. 더불어 어느 때보다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물은 꼭 끓여먹으려고 하고요. 특히 여름에 같이 못 먹는 국물 요리 같은 건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아무래도 손을 자주 씻는 편입니다. 여름철 건강은 내가 지킨다.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개인 청결족이 늘고 있다. 자칭 타칭 깔끔족으로 통하는 직장인 박성용 씨가 택한 방법은 바로 휴대용 칫솔 살균기. 평소 간과하기 쉬운 칫솔이 잘못 관리하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칫솔 관리를 잘 못하면 세균 번식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심하게 한번 장염이 걸리고 나서부터는 꼭 칫솔 살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 장예슬 씨는 물을 마실 때면 항상 전용 물병을 사용한다. 모양 보아하니 일반 물병은 아닌 듯한데. 이건 그냥 물병은 아니고요. 필터가 달린 물병인데 제가 여름에 좀 배탈이 자주 나는 편이라서 정수기 물을 한 번 더 필터를 걸러서 먹을 수 있어서 위생적이고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나는 걸러 마신다. 일명 휴대용 정수기. 개인 청결족이 늘면서 위생용품 시장 역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여름이고 해서 또 식중독도 걱정되고 또 먼지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휴대하기 좀 좋고 간편한 거 혹시 있나 해서 찾으러 왔어요. 위생의 기본은 손 씻기. 각종 손 세정제는 물론 씻어낼 필요 없는 손 소독제에서부터 입속을 세정시켜준다는 각종 구강 제품. 여기에 기존의 물티슈는 모자라. 업그레이드된 성분은 물론 화장실 전용 물티슈까지 등장했는데 그야말로 성능은 높이고 사용감은 간편해진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얼마 전 수족구병을 앓고 난 이후로 더욱 아이의 위생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윤지영 씨. 수족구병의 예방법은 단연 청결이 제일. 때문에 화장실 사용법에 대한 위생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다. 거품을 양쪽에다가 묻혀서 슥슥슥슥 한 다음에 손가락도 이렇게 좋게 좋게. 그중에서도 신경 쓰는 부분은 아이의 용변 후 뒤처리 교육. 특히 최근 공중화장실 비데의 위생상 문제가 지적되면서 성인에 비해 개인 위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위해 아예 따로 뒤처리용 위생용품을 구입했다는데 아이를 위한 제품이니만큼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한 건 편리성.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편이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밖에 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어느 때보다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 여름. 생활 속에서 이것만은 실천하자. 여름철에 흔한 질환으로는 식중독이나 배탈, 설사 등의 위장관 감염 그리고 결막염이 있습니다. 식중독과 배탈, 설사의 위장관 감염은 조리기구 관리 그리고 바른 음료를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요. 결막염인 경우에는 바른 손 씻기를 통해서 손 건강을 지키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질병에 대처하는 최고의 예방법, 위생관리. 건강한 여름나기의 첫걸음으로 개인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